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담을 듣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로와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을 통해 그 고민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재기발랄한 상담을 통한 즐거움을 얻고 계실 텐데요. 방송에서 다 공개하지 못한 생생한 상담 현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황심소 공개 라이브 상담. 황상민 박사님의 특급 강의와 공개 상담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치유해볼까요? 2월 23일 금요일 홍대 팟빵홀에서 열리는 이번 라이브 공개 상담의 참가비는 7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황심소로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스페셜 설 특집인 거 맞죠? 그렇죠. 설 특집으로 네.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뭘 설 특집에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아, 설 특집 하면 또 다 가족들도 만나고 네. 친지들도 만나고 네. 이런 좋은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네. 원래 설이나 뭐 추석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 딱 만나 3분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어? 못 들어봤습니다. 아, 처음 딱 인사하고 할 때 반가운 그 3분까지는 반가운데 아... 그 다음부터는 짜증이 확 몰려오거나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정폭되는 네, 참 네, 네 뭐 좋아. 이제 귀성길도 있고 귀향길도 있고 이거 좀 오가내시는 분들 차도 많이 막히실 텐데 그렇죠. 그 안에서 하실 얘기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제가 또 우리나라가 또 학연 지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지연 중요하죠. 예, 예. 맞아요. 박사님 후배 중에 요즘에 아주 짠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내 후배 중에 예. 무슨 후배예요? 어, 학교 후배죠. 후배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교 후배. 학교 후배. 예, 1차적으로. 박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저희가 서울대시고. 어, 서울대 예, 후배. 하버드 후배이기도 하시고. 하버드 후배. 예. 요즘에 아. 참. 그 짠하게 지내시다가 얼굴이 조금 펴신 이재용 씨에 대한 아~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또 이재용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내 후배라고 그러니까 네네. 갑자기 서로 모르세요 잘? 아, 선후배로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럴 줄 알았어요. 기사에 많이 올라오시길래 아~ 프로필을 보니까 딱 하버드 경영학 이렇게 돼 있더라고. 수리오지만 아쉽네요. 박사님이 좀 이재용 회장이랑 좀 친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좀 묻어갈까 했더니 아, 뭐 뭐로 같이 뭐 이 단판 가려고? 아, 어쨌든 이번에 보면 저기 판결문 나오신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석방도 되시고, 네. 네. 되게 얼굴이 확 펴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아, 당연히 얼굴 펴놓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전직 판사님께서 이 판결문을 보면서 욕을 네.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무슨 판결문이 이러냐. 아, 그렇죠. 그 판결문 개판이었죠. 어.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판결을 줄여서 개판이었다고 이제. 이건 아 근데 일반적인 시각이나 이제 뉴스나 팟캐스트들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걸로는 삼성이 워낙에 그렇게 몇 년 전에 CF나 마케팅에서 또 하나의 가족 이러면서 온 국민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건 줄 알았더니 몇몇 분들하고는 더 특별한 가족처럼 지내나 보다. 어. 그것도 충분히 있는 네. 일이죠. 아 있는 일이에요? 아,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특별한 가족이라서 더 봐주고 그거를 그냥 가족끼리 해먹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건 또 진짜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하는 이야기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다 그렇게도 그러니까 주장이 되게 통념적이다. 그렇죠. 흔히 그냥 삼성이 돈이 많고 이래서 관리 잘해서 된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시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재판한 그 판사는 평소에 삼성의 관리를 잘 받아서 그 돈 몇 푼에 판사의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욕하는 말이지 진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거나 알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그 판결을 쓰신 분이 삼성의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판결문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 왜냐하면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 거는 이번에 누구가 이기고 지는 거로 네. 대개는 사전에 정해요. 정하고 그냥 이긴 쪽 주장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판결문으로 적는 게 이 법조계의 기본 이 뭐라고 그럴까요? 관행이라 그럴까? 아니면 습관적인 행위예요. 아니 제가 법도 없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법도 없이 사는 건 본인 무법천지에 사는 그건 아니고 법과 가까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
네, 당연히 저는 판사님이 이쪽 주장 듣고 예? 저쪽 주장 듣고 뭐 누구 주장이 더 옳다 이런 네. 판결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이면 사전에 미리 누구 손을 들어줘야지? 라고 정한다는 얘기세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그게 재판이죠. 아 정말요? 아 그럼요. 대한민국의 판결은 네. 뭐 헌법에도 있잖아요. 네. 판사의 양심과 법 조문에 의거해서 판결한다. 그 판사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는 털 났느냐 털이 안 났느냐 이런 거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판사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거는 네. 그 말은 뭐냐면 판사 지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건 헌법에 준하는 거고. 아, 이게 아슬아슬하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본인이 아. 뭘 몰라서 그런 거죠, 그거는. 네. 그건 왜냐면 법조계 계신 분들은 다, 네. 어, 이거 판사 마음대로 한 판결이고, 네, 네, 굳이 네. 판결문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이제 판사나 사법부에서는 심오한 법률적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는 그거는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짠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그랬을 때 하는 얘기가 아 아니 죄를 졌으면 더 벌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렇죠. 왜 또 풀려나는 거야? 그렇죠. 어 역시 또 공정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보네 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측이 있고 뭐 공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네네. 법의 판결이 일반 뭐 우리가 대중이든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이 내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 법은 실제로 보통 민주 시민이든 대중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의 상식적인 걸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그건 상당히 편파적이거나 또는 특정한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법이거나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네. 사법부에서 네. 판사의 양심에 의해 양심과 법 조문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말이 네, 네. 얼마나 사법부가 실제로 그 법의 논리와 이성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그때그때 판사의 개인적인 뭐 소신이든 또는 개인적인 편견이든 개인적인 가족이든 개인적인 욕망이든 개인적인 이념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그리고 기본 뜻은 그만큼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어쩌면 전근대적인 또는 일부 집단이나 세력이나 또는 권력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대중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나라 헌법에서 재판관의 행위 자체가 네네.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또 이 민주시민의 상식과 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에 네. 판사가 판결을 한다는 것을 네. 양심과 네. 법 조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황당한 표현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심리학자가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용 같은 판결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라고 이미 해석을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이재용 씨가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왜 네. 무기력함을 느꼈을까요?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네.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이 바뀌는 걸 경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이나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재용 씨가 지금 2심 판결이죠. 네.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무죄라기보다는 집행유예라는 네. 네,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거는 그 죄에 대한 충분한 벌을 받은 건 아니다. 그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들 나오는 걸 봐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여론들이 댓글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그런데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네. 판결을 판사가 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법 조문에 따르면 사실은 이재용 씨가 집행유예가 결코 될 수 없고 그렇죠. 그 사람은 뭐 몇 억 이상의 뇌물을 줬기 때문에 몇 년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건데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문제의식이나 질문의식이 생겼던 게 그 정당활동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은 친구한테도 그걸 물어본 건데 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더 나은 사회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판결문을 보는 시대는 언제 오는 거야? 그거는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면 네 그 포인트예요. 제가 질문한 게 되겠죠. 문재인을 뽑아야 된다. 그나마 그 사람이 원칙을 지키니까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이 나서 그 친구한테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야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됐고 지금 잘 분위기 좋게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간의 대화도 하고 그럼 한참 뭐 지지율도 좋은데 사법부는 못 건드리잖아. 어떻게 사법부를 못 건드리지는 않죠.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그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네. 해야죠. 네.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사법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이라는 기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판결하고 지금 법치국가라고 주장을 할 때 네. 그거는 이미 이 나라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 나라를 움직이겠다라는 그 기본 논리나 그 기본 정당성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아세요? 실제로 이 나라는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마음이 반영되는 또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하게 반영되는 국가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할 것인가 네. 아니면 법치국가를 지향할 것인가 거기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법과 질서를 중시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네네. 그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라는 거를 멋있게 사용할 때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MB 때랑 박근혜 때 그 말이 많이 나왔군요. 이제 알겠어요? 아. 그런데 그 말 뜻을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미를 모르고 지금 짠식게 쓰는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니까. 그 질문을 할 때는 오마이갓 진짜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국민이 세뇌되고 본인도 모르게 민주주의가 뭔지 공화제가 뭔지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이렇게 스스로 모순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재용 씨가 그렇게 집행유예 받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적극적으로는 아니라 잘못됐다고 하거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판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네. 법 조문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게 적용을 했죠. 네. 왜냐하면 그 무슨 실록? 종범 실록. 그 수첩 그렇죠. 나오신 거. 네. 종범 실록이라고 할 그 수첩이 법적 증거가 안 된다라고 판사가 판결을 한 거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다 명확한 증거라고 될 수 있는 걸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을 그 사람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거는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법 조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양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질문이 자꾸 생겨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질문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문항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법관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면 헌법에서 법관이 한 판결이라는 것이 이
소위 말해서 사법부 네. 또는 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인정해준다라는 아주 분명한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판결을 할 때 법관의 양심과 예를 들면 네. 심리학자의 양심하면 어느 쪽 양심이 더 깨끗하고 더 이 우월하다고 우리는 믿을까요? 판결을 할 때 네. 법관의 양심이 우리는 올바르다고 믿겠어요? 심리학자의 양심이 올바르다고 믿겠어요? 그럴 때 예. 내가 판결을 내릴 때는 법관의 양심이 우월한 거고 네. 상담을 할 때는 심리학자의 양심이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소위 말해서 지 분야에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그 조문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를 주장하냐 하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더 우월하고 더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전제를. 그러면 양심의 털난 판사라는 거를 스스로 다 만천하에 공개했는데도 양심의 털난 판사에 대해서 우리 법 질서나 법 체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고 조선일보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판결을 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들 shut the mouth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럼 헌법에 판사의 양심과 법 조문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것은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의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 조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판사의 양심에 의해서 이 판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왕의 권위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고 모든 것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그 의문조차 못 가지는 이 놀라운 식민지화된 사고 구조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되게 놀랍지 않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대륙법이냐 뭐 이 관서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실제로 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을 해요. 네. 우리나라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법 제도를 가느냐 아니면 관습을 중심으로 하는 법 제도를 가느냐 그럴 때 재밌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로우스쿨은 미국식의 이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거는 대륙법의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아. 근데 그게 판례 중심이냐 관습 중심이냐 관습 중심은 판사의 양심과 법 조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국왕의 권위를 운운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사또군요 사또. 그렇죠. 그래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일반 상식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아닌가요? 때 만들어진 네. 것도 있고 네, 네.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왕조 체제의 법 철학이나 법 제도하고 식민지 시대의 법 철학이나 법 제도가 다시 공화제로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 철학과 제도로서 변질이 되고 또 거기에서 맞는 공화제에 대한 법 철학과 법 제도가 만들어야 되는데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절에 있었던 법을 배운 사람과 네네. 또 실행하는 사람의 그 전통이 민주국가로 되면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국 시대의 법을 공부한 사람이 다시 뭐 서울법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법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법 철학과 법 가치를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못하는 그 상황에서 법을 배우고 또 법 시스템은 어차피 어떤 권력이 들었든 간에 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뭐 이승만 또 박정희 지금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 법대에서 가장 사람들이 안 듣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법 철학이에요.
첫째 시험이 안 나와. 사법시험에? 사법시험이 안 나와요. 그리고 로스쿨로 바뀌었을 때 네, 네. 법사상이나 법철학 그거는 가장 안 들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거나 법이 집행되는 철학이나 가치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는 거는 서양 거를 얼기설기 가져와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이게 마치 법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삶의 지혜로 축적되고 또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법 철학과 가치인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 철학과 가치는 절대적인 권력의 향배에 의해서 법은 움직인다 라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대놓고 법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따라 움직인다 하면 법 하시는 분들이 되게 쪽팔리잖아요. 본인들이 잘나신 분들인데 권력의 노예로 권력의 앞잡이로 법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상당히 쪽팔리니까 항상 내세울 수 있는 건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는 항상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사법부 안에서 권력이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너 알아서 겨 이렇게 되고 사법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법원장? 대법원장, 네. 헌법재판소장 네.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 임용은 또 대통령.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더 높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말로는 다 사법부 독립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항상 움직이고 돌아가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까? 바꾸긴 뭘 바꿔? 시스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단순한 상권 분립이라고 표면적으로 그 당위성이 아니라 네. 판사가 판사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상권 분립 속에서 견제라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잠깐 하나가 그러면 저 같은 그냥 일반 관심 있는 시민이나 조금 이 얘기를 듣고 행동을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이면 제 친구가 했던 얘기처럼 정말 깨어서 투표하면서 이 목소리를 계속해서 집중해주도록 정치인들한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그 의미가 없습니까? 깨어서 투표한다는 거는 네.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나마 정치적으로 너의 의사를 표현하는 최소한의 행동이 투표하는 거니까 깨어서 투표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더 할 수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때 먹고 살기도 바쁜 데가 아니라 네. 깨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먹고 사는 데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네네. 내가 이 사회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법부 개혁이든 말씀하신 그런 조문들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네. 그럼 헌법 조문에 있는 그 판결 조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과 질서에 의한 사회를 만들고 아니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사회에서 법을 빙자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히 알면 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잠깐만요. 지금 법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법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판결은 판사의 양심과 법 조문에 의한다. 이거 자체가 그러면 헌법 조문부터 잘못된 건가요? 그게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한번 우리 논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식민지의 유선을 그대로
받아서 법 시스템, 소위 말해서 법 제도가 있는 국가도 아니고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식민지의 유물과 다름없는 법관의 양심과 법 조문,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식의 로스쿨도 만들었으면 미국의 로스쿨의 가장 에센스는 뭐냐 하면 그 다양한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사는 끊임없이 판결을 내려야 되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이 판례에 기초했을 때 치명적인 오류가 있으면 그거는 판사를 관리하거나 판결을 관리하는 국가 조직에서 이 판결은 잘못된 판례에 의해서 또는 잘못된 판사의 판단이라고 경고를 하고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여야지 판사의 판결 끝났으면 그건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언급조차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지상명령권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 왕조국가도 아닌데 거의 왕조시대의 신권 통치와 유사한 그런 형태의 사법부의 행태는 뭐 안 그래도 개헌한다고 할 때 개헌은 기껏 해봤자 뭐 대통령 임기를 바꾸는 그 개헌한다는 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기껏 해봤자 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뀌는 게 헌법 변화에 또 개헌의 에센스처럼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의 논의에서 우리가 헌법을 바꾼다고 할 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정권의 필요성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럴 때 그거를 이제 권력을 휘두른다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네. 무전유죄 아. 유전무죄 아. 모든 건 권력 이꼴 돈이라는 거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사고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헌법에는 판사의 판결은 판례와 네. 이성적 논리와 사안의 합리성에 비춰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법 조문과 이전의 법 판결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만 명시가 돼도 판사의 인위적인 사적인 주관적인 그 판결이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진짜 대한민국이 제대로 판결이 되려면 판사의 양심이 아니라 과거의 판례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게 바꿔지는 것이 진정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핵심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